지금 까드리겠습니다. 2000개요? 2000장 들어와. 설마 2000장인데 안 나오고 있음? 일단은 1000장은 안 나왔거든요? 필터를 내가 좀 올려드림. 베리스트릭스. 그래도 하코필드 해주지. 하코필터네. 약제사? 당연하단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. 왠 줄 알아? 그 의외로 카드깡에서 뭐가 안 나와요. 제가 어떻게 하냐면 카드맨이 몇 시즌을 박았잖아. 그래서 알아. 나 카드 까면서 뭔가 이상하네? 벌써 별 나왔어. 일단 뭐 100장 가볍게 까봤습니다. 100장에 별 하나. 아! 도박 한번 하죠. 카묵 500개 별 예측. 카드맨 스택이 있으니까. 오! 야 벌써 두 개. 일본 마들 조금 쫄깃... 세 개? 세 개? 네 개! 뭐야! 뭐니? 뭐야?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다고? 여기가 맥이 흐른다고요? 그런가 본데? 아 보니까 다섯 장 각이다. 아이 그 말에서 안 나오네. 저주받았네. 다섯 장? 둘레 300장. 이제 300장 갔어 그치? 이제 300장이야. 카드맨 스택 터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? 카드맨 어디서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? 만약에 나 솔직히 똥손 아니었던 것 같아. 이거 아무리 봐도 카드맨이 똥손이었네. 나는 문제가 없었네. 카드 모은 사람이 바뀌니까 잘 나오네. 이걸 카드맨 탓한다고? 아니 카드맨 탓이 아니라 바보쌤 딱 다르잖아요 느낌이. 자 이제 400장 마무리합니다. 피버타임 끝난 건가? 아 근데 연속으로 별 뜨니까 깜짝 놀리긴 했어. 오! 피버타임 아직 안 끝났죠? 이거 뭐 2000장까지 깔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. 이렇게 잘 나와서 이거 뭐 한번 별 확인 해보자. 자 찹! 재보정. 자 일단은 하나는 별 하나는 재보정이었고요. 여기는 탑! 요거구나. 자 감시자의 눈 개몽보조. 자 저는 죄가 없습니다. 저 필터 올렸습니다 저는.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약제사 냄새 나는데? 굶주림? 증오의 맛? 2단계 왜 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직 우리에겐 개수가 많다. 6개네 6개.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. 찹! 세피로트 축하드립니다. 이거 10장 더 모으면 신성어부가 10개. 찹! 다이아몬드 반지 결합 반지 소중하죠? 자 별 6개 축하드립니다. 예. 별은 별이니까 축하드립니다. 충격 먹으셨나? 이 정도로 충격 먹으시면 안 되는데. 제가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1000장까지는 까셔야 돼요. 계약서에 써놨어요. 2000장을 더 할지 말지는 거기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. 그러니까 한 400장 더 줘봐. 내가 그 다음에 약제사 뽑아줄게. 진행비가 1000장부터라서 제가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드립니다. 죽고 계세요? 죽고 계세요. 방송 보면서 죽고 계세요. 어디가 좋을까? 심해. 심해 나쁘지 않은데. 보셨죠? 아까 별 뜨는 거? 나는 보여줬다. 시작 보이죠? 이게 보통 스택이 아니거든요 이거. 몇 년 묵은 스택인데 이거. 터질 때 됐지. 야 여기 물이 있네 여기.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아. 뭐야 왜 기둥도 안 나와? 뭐지? 버그인가? 버그 아니구나. 다른 방송분들 카드 까는 거 보면 그렇게 잘 나오던데 왜 나는 몇 시즌을 까주는데 왜 안 나오지?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빡빡이가 나만 뭔가 그 똥손이 아니라 음해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. 이것도 재능이라고? 일단 재능 필요 없는데. 지금 제일 비싼 카드가 뭐야? 약제사가 제일 비싸? 64야? 와 한 장에? 약제사가 한 장에 64라고? 와 진짜로 약제사 그렇게 비싸? 그러니까 소코에서 약제사 먹으면 그렇게 좋아했구나. 아 몰랐어. 더럽게 비싸네. 오케이 약제사를 목표로 해야겠구만. 그럼 목표한다고 나오냐고? 무슨 무시하는 거야? 아니 오케이 이때까지 했던 그런 행적을 보아하면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지. 막 그런 말 하잖아. 이 방은 비틱이 없어서 보기 편하네요. 이지랄 돌잖아 맨날.
은신처 팻개스로 비틱 가능하다고? 저거는 비틱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 후구다 저 새끼 후구인 것봐 팻개스 좀봐 은신처의 개후구 이러고 있다고. 비틱은 무슨 놀리는데. 오케이 3개. 야 별은 별은 진짜 많이 나온다. 원래 안 이랬다고? 아 그건 그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모르겠다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오! 자 벌써 900장이죠 천장 금방입니다. 모을 때는 엄청 오래 걸려도 사실 까다 보면 천장 금방이야. 인생 부질없거든. 근데 아 솔직히 소신발언 할게. 사람이 바뀌니까 별이 잘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내 문제 아니라니까요. 아 소신발언 아 모르겠고 소신발언. 봐봐 별 잘 나오잖음. 만약에 여기서 약제사 나오면 내 문제 아님 진짜로. 합리화가 아니라 아 이거 증명해야 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. 자 마지막 천장 다섯 장 마무리. 아 이게 다섯 별로 마무리하네요. 자 별 한번 까봅시다. 오케이 충성의 대가 그럴 수 있어. 이게 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별. 자, 그 다음 별 도리안이. 야 재보정 아까도 나오지 않나? 와 재보정 다 모으겠네. 다음 3별 사기꾼. 아, 왜 이렇게 뜨끔하지? 자 그 다음에 충성의 대가. 아 형제 후보관함? 형제 후보관함이 왜 별이지? 아무튼 5별. 아니 묻고 또 가시는 겁니까? 오케이. 아 근데 이게 매몰 비용이 있어가지고 또 가시네. 아 오케이 추가하셨습니다. 이제 500장 추가 더 하셨다. 어 불안한가 보네? 뱅글뱅글 도네? 살짝 불안하죠? 쫄리나 보죠? 오케이. 야 나 시작은 좋다. 응 단색화라고? 와 이제는 내 별을 믿지 않네. 아니 뭐 그렇게들 해? 필터 사기 잔스. 아 필터 사기 아니라고. 하코 필터. 내가 소코용은 없어서 그렇다니까. 오케이 두 개. 지금 카드 묶음이 시세가 얼마죠? 90개 1딥이라고? 대충 100장 1딥이니까 2000장 별만 잘 뽑는다고? 별이라도 따야지 님이라도 먹지. 착 다섯 장? 별로 따지면 의사만 떠도 이득이죠. 오! 그 별이 7개나 나왔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별이 잘 떴는데 뻥별이었어. 자 아찔이의 성찰. 그 다음에 세피로트. 자 세피로트도 별이에요 여러분. 무려 디바인 10개나 준다고. 자 각보조. 각보조 아까도 나오지 않았나요? 야 그래도 7개인데 이 중 하나는 괜찮은 거 있지 않을까? 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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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피로트 별이 좀 안 빛나는 별이다 그죠?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우리가 보는 별들은 사실 죽어가는 별이라는 거. 선생님 퇴인 실험실로 가시죠. 배드엔딩 명사. 배드엔딩 명사라니. 뭘 망하고 사람이 망하려고 하나. 다 성공하려고 도박하는 거지 누가 망하려고 도박합니까? 자 까보자 등가자. 일단 연계 나이다. 진짜 연계 나와. 진짜 별 하나도 안 뜨는 줄 알고 난 순간 개쫄렸는데 일단은 연계 아니다. 일단은 빵개 나냐. 큰일 날 뻔했네. 별 개수 중요하지 않아. 양보다 질이지. 제발요. 진짜 하나야? 아이 진짜로? 아 태희는 진짜 전설인 건가? 아 진짜 하나야? 이딴 식으로 엔딩 하겠다고? 엔딩이 있다고라고? 에이 거짓말. 오케이 다음부터 내가 태인에서 까나봐. 오케이 저거 한 장 약제사임. 2000장 깠는데 유효 카드가 하나도 없다? 그거 말이 안 되거든. 이거 만약에 그런 거잖아?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거임. 그럼 누가 카드 까 그러면. 그래 안 그래 그치? 저 가보겠습니다 이거. 찹!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분은 타르코프.